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될 거는 하지 말자예요. 네. 했는데 손해 볼 거는 하지 말자. 네. 근데 이익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이 나무는 위를 새로 받았어요. 자, 이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하나 새로 받았습니다. 이제 2년 됐죠. 이제 올해 3년 되면 여기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년이나 아마 요거는 이제 여기 따줄 예정입니다. 이제 결과지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아래쪽밖에 없고요. 여기는 고집해 놓은 게 없어서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추앙 해놨던 것밖에 없네요. 자리가 비닐. 이건 제가 재작년에 해놨나?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헷갈려요. 재작년이 맞을 겁니다, 아마. 추앙은. 작년에, 아니지, 작년에 했나? 아, 모르겠다. 어쨌든. 영상에 제가 너무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아요.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자, 한번 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괜찮네. 여기 해야겠다. 까줘야지.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세 개. 세 개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위로는 따로 이제 더 나가면 되고. 8개. 그렇게 잘 맞으면 4개까지도 들어가네요. 자. 도피 작업을.
다이얼 7번입니다. 비연구주. 이거 하면은 4개 남았네요. 이것까지만 하고 음료수 한잔 마시고 해야겠습니다. 총 5개에요, 5개. 여기는. 원래 4개가 맞아야 되는데, 저 끝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배가 나무가.